우리은행이 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격증을 전자화해 발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아루아나 허브가 주도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코인 투자자들의 제2의 루나 사태처럼 대규모 손실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장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 방식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종합검사와 약식검사 방식을 병행해 검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객 투자금의 손실을 기록해 논란이 된 업라이즈가 100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고객들과의 관계 개선과 또 서비스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25일 월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최근 게임업계의 블록체인 게임 진출이 아주 핫합니다. 리니지의 아버지라 불리는 송재경 역시 블록체인 게임에 뛰어들었는데요. 위메이드는 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의 생태계 넓히기 위한 투자를 지속해서 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선도적으로 블록체인 게임에 접목한 위메이드의 뚝심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은행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격증을 전자화해 발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DID 기술에 기반한 이 서비스는 증명서의 위조와 변조에 안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발급된 디지털 자격증명서는 서비스 제공회사의 서버가 아닌 사용자 본인의 휴대전화 안전 영역에 직접 저장됩니다. 또한 이를 보유한 사용자는 제출 기관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협약도 진행했습니다. 기존 종이 형태의 증명서를 소속 변호사로부터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또한 종이 없는 사회로의 진입에 일조하고 있는 ESG 경영과도 맞닿아 있어서 업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아루아나 허브가 주도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송사에 휘말리면서 코인 투자자들의 제2의 루나 사태처럼 대규모 손실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루아나 코인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따라 지갑 관리자인 힉슬란트가 보관 중인 아루아나 재단 소유의 코인 4억 3천만 개 이상이 가압류됐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800억 원인데요. 투자자가 승리할 경우에는 최대 5천만 개의 아루아나 코인이 락업 없이 투자자들에게 넘어가서 매물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측은 손해배상액이 코인 최저가 기준으로도 1,156억 원을 달한다면서 청구 금액으로는 800억 원을 신청했는데요. 투자자 측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아루아나 재단 지갑에 있는 코인의 전량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직원과 형제, 친구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은 코인베이스 전 직원인 이샨 와희 등 3명을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자산 상장팀에서 상품 매니저로 일하던 이샨 동생의 니킬 와이 그리고 친구인 사미르 라마니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서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이었던 25종의 코인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서 모두 150만 달러, 우리 돈 약 19억 7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샨은 업무상 코인베이스에 어떤 암호화폐가 상장될 예정인지, 코인베이스가 상장 사실을 언제 발표할지 등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앞서 미국의 유명 NFT 거래소인 오픈씨의 전 직원이 지난달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가 되는 등 과거에 없던 디지털 상품을 둘러싼 금융사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시장의 상황과 투자자 보호장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이 암호화폐 과세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암호화폐를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고 또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과세를 유예한 배경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의 부재를 꼽았는데요. 정부는 오는 10월 발표될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보고서를 참고해서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 방식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FIU는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의 상황을 점검하고 또 종합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7월인 현재 기준으로 35개 사 중에 3개 사에 대해서 검사를 마친 만큼 종합검사와 약식검사 방식을 병행해 검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FIU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또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약식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당에게 고객 투자금의 손실을 기록해 논란이 된 이 업라이즈가 100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법적인 보상의 의무는 없지만 고객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신뢰를 되찾고 또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사업을 성장시켜 가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손실을 본 고객들의 투자금 일부를 업라이즈의 주식으로 전환해서 보상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기존의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 보상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자금의 운영과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고객들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서비스의 신뢰도 회복과 도의적인 책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분석됩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석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에 전해진 최신 소식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티엣 기업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기업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나라죠.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의 SEC 위원장인 루엔바데 수완 몽콜이 이 암호화폐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태국 SEC가 암호화폐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수탁자 관리 및 라이선스 취득 자격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SEC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 규제 적격 거래소 내 암호화폐 거래량은 6월 580억 바트로 급감했다고 하고요. 2021년 1월 이후에는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 활성 거래 계정 수도 5월 55만 6천 개에서 6월에는 30만 5천 개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초성입니다. 미엠시옷 키읔입니다.
브라질 최대 거래소인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이곳으로의 진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로 멕시코입니다.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인수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멕시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관련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외 자세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메르카도 비트코인 CEO인 레이날도 라벨로는 이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외신들은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멕시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소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멕시코는 특히 송금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핵심 기회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음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암호화폐 대출 기업 등록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게리 엔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CNBC 스쿼크박스의 인터뷰에서 블록파이 같은 암호화폐 대출 기업은 수십 혹은 수백만 명의 고객 자금을 모아서 다시 대출해주는 투자회사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암호화폐 대출업체 등록 의무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대출업체는 투자회사나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4%, 8%, 또 10%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약속한 수익률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SEC는 업계와 협력해 이러한 회사가 증권법에 따라 당국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초속뉴스 이은주였습니다. 과거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일론 머스크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75%를 매도하면서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동안에 이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 시세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매일 함께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의 소통장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